KBA 3x3 코리아 투어 서울 대회. 이곳은 연세대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앞선 또 광고 화면에서 또 앞선 월드컵 그렇죠. 장면이 나와서 좋았어요. 예, 뭐 보시다시피 뭐 야외에서 주로 하고요. 네. 예, 상당히 그 박진감 넘치는 뭐 2대2 게임, 뭐 덩크슛, 그리고 뭐 마치 비치발리 볼 것 같은 그런 무대에서 예, 3x3 농구를 즐기는 예, 아주 좋은 예, 또.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치어팀의 공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점 슛과 그리고 뭐 덩크슛 컨테스트가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보내드릴 경기는 일반 오픈부 네. 8강 경기입니다. 짠데 지존 짱짱. 네. 재밌죠? 네. 이름이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발랄함이 아주. 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뭐 빨간색 유니폼을 착용을 했었기 때문에 상의를 그렇죠. 네. 입은 팀이 이제 그렇죠. 네. 짠 팀이겠죠? 네. 네. 짠 팀.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픈부하고 일반부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오픈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예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지금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그 국가대표 선발전 두 번째 그 예선인데요. 1회 대회는 인제에서 했고요. 네. 이번엔 서울에서 하고 총 8번의 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오픈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서울 예선에 나온 팀들이고요. 네. 일반부 같은 경우에는 총 10팀이 8번, 그러니까 전국 예선을 치르는 8번의 전부 참가할 수 있는 10팀을 선발을 해서 네. 그 팀들이 계속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경기를 펼친 닥터 버스켓과 그렇죠. 네. 그 영푸드 시스템은 일반부 소속의 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런 성적을 누적을 시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결승 경기는 따로 네. 치러지지 않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쪽 오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쌓아서 나중에 선발전에 나중에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참가하면서 포인트를 쌓는 개념이고요. 오픈부는 두 번 정도 예, 여기서 예선을 치러서 1, 2, 2팀만 지역별로, 뭐, 네. 그 지역별로 예선을 치러서 마지막 8번이 끝난 이후에 그 9번째 결선도에 치를 때 나와서 다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을 펼치고 있는 빨간색 유니폼이 지존 짱짱 팀이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상의 노란색 유니폼이 네, 짠 팀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픈부 뭐 프로 선수 출신이라기보다는 일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더 다채로운 또 플레이가 나오지 맞습니다. 않을까. 맞습니다.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일반부 선수들에 비해서는 예. 그 개인 기량은 조금 네. 예, 좀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들이죠. 뭐 일반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렇죠. 한강에서 뭐 네. 실력자들이라고 네, 그렇죠. 생각을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도장깨기라는 친구들이죠. 네. 반포지구에 굉장히 많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곳곳에 뭐 동네마다 이제 그 3x3 명소들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반포지구나 개포동이나 뭐 아무튼 예,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예, 운동을 자주 나와서 하는 네. 그런 선수들이 아닌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저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농구 골대에 그러면, 있는 네. 초등학생들이랑 한번 도장을 깨고 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예, 초등학생들 상대로 약간 치사하지만 아, 예. 이런 것도 이런 신장 차에서 오는 그 희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누구 뭐 스포츠는 이겨야 맞습니다. 예, 스포츠는 예, 특히 게임은 이겨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예. 뭐 남자들이 승부에 어쩔 수 없죠. 뭐 사실 예. 네.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이제 공격을 펼치게 되는 예. 짠 선수들. 예. 박준. 안쪽에서 네. 밀고 들어가 봤습니다. 돌아가 볼까요? 네. 리바드 따내고 있는 지존 짱짱. 네. 저희가 뭐 팀명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그렇죠. 친근하네요. 네. 외곽 쪽에서 그렇죠. 지존 짱짱 네. 베이스라인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바깥쪽 빼줬고요. 얘는 샤클락에 쫓겨서 한번 네. 던져봤습니다. 그렇죠. 권도윤 선수 다시 한번 리바드 잡아내고 네. 있습니다. 네. 밀고 들어가면서. 엔드원까지 네.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지존 짱짱이 예, 네. 좀 예. 앞서가죠? 지금 네. 뭐 이제 11번에 김민우 선수가 네. 194cm거든요. 네. 일단 신장이 좋고요. 네. 신장이 좋고 예, 어떤 그 골밑에서 집중력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팔 길이나 그렇죠. 그렇고 네. 이제 목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예, 어떤 슈팅을 시도하는 예, 0번의 이주호 선수 역시도 네. 예, 어떤 그 슈팅에 관해서는 예, 좋은 기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75cm인데 굉장히 탄탄한 네, 또 그렇죠.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민우 선수. 김민우 선수가 뭐 리바운드 거의 다 얻어내고 있죠. 네. 이번에는 네. 이주호 선수의 외곽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게임이 예. 지존 짱짱이 뭐 크게 앞서 나가고 그렇죠.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지금 짱이 지금 짠하게 경기를 지금 못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외곽 성공시키면서 그렇죠. 9점 차까지 권도윤 선수는 상당히
셀렉션이 좋습니다. 릴리지도 좋고 네. 예, 정확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짠의 외곽 예. 오른쪽에서 두 점이 있었고요. 그렇죠. 저 선수는 예, 저 선수도 뭐 적어도 중고등 고등학교까지는 좀 예 고등학교까지는 예 선수를 예 좀 경험을 해본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 쪽에서 그렇죠. 번들 선수의 두 점이 있었고요. 예. 이번엔 짠 오버헤드 패스 골 밑 아, 성공시켰습니다. 예, 짠이 조금씩 몸이 풀려가고 있는 느낌이죠. 네. 예. 선수들끼리 뭐 사실 3x3 흐름 한번 타면 뭐 그렇죠. 선수 따라잡는 거 일도 예. 아니거든요. 네. 지금도 뭐 마치 지전짱짱이 예, 경기를 끝낼 것으로 보여졌지만 네. 예, 또 금세 따라잡았었고요. 또 짠이 이제 8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짠 선수들. 예. 예. 짠 선수들이라고 하니까 예. 좀 팀명이 짠, 짠입니다. 예, 짠 선수들은 좀 짜게 농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팀명을 예. 만드는 또 그런 예. 뭐랄까요 뭐 네임 이름 네이밍이 뭐 네. 다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네. 상당히 두 팀은 뭐 지금 여기 나온 팀들 중에 상당히 좀 이름이 독특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연대 학식 먹자란 팀이 있는데 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팀 연대 학식 먹자라는 이름은 연세대학교 예. 출신 선수들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이백만이라는 팀도 있고요. 예. 해태 팀도 있고요. 네. 해태 선수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른 것들은 뭐 추아이, 뭐 시도, 뭐 피데스 이 팀도 이제 생활체육 팀이거든요. 모데오 네. 팀인데 오늘 이제 스웨스에 참가 같은 팀으로 참가를 한 것 같고요. 네. 뭐 이상한 날에 일일 쓰는 거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연대 이 건대누나라는 팀도 있는데 아, 이 팀도 네이밍에 뭔가 되게 의미가 담겨 있겠네요. 여기 있는 누나들을 지금 아 네. 누나들인가요? 네. 네. 일단 누나들을 대거 또 네. 끌고 오고 있는 그렇죠. 일반부 아웃콤보 선수들입니다. 네. 자 지존짱짱이 14-4로 좀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슈팅력이나 높이에서 지금 짠이라는 짠을 좀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무래도 21점까지 먼저 선취를 한 팀이 또 승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체력 안배라는 차원에서는 또 빠르게 경기를 그렇죠, 끝내는 것도 네.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짠이 예. 이번엔 돌파 시동 뒤쪽에서 리바운드 따낸 이후에 네. 들어가지 경기를 않았습니다.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예, 빨리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이번에는 이주호 선수 올라갈 때 조준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예, 어느 순간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네. 한번 분위기 타기 시작하면 또 금세 점수차가 좁혀지기 때문에 네. 예, 거기서 좀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호 선수는 뭐 체격 조건이 뭐 거의 최조 선수와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예, 단단하죠.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15-4 네. 11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지존짱짱 네, 2대2 플레이 좋았고요. 짠이 네, 아, 마무리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있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네. 밑에서 리바운드 2에 아, 오른손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네. 결국은 네,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예, 마무리 해줬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짠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좌중간 석점 아, 네.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탑 쪽으로 높게 뛰어오른 공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주호 이조선 아 지금 짠의 5번 선수죠. 네. 5번 선수가 뭐 최영찬 선수나 최종현 선수 중 한 명인데. 게임 전에 보니까 발에 테이핑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팀 사정상 지금 나와서 게임을 좀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의 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외곽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존짱짱 이상길 그렇죠. 예. 빼줬고요. 예. 이주호 그렇죠.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뭐 아주 뭐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면서 네. 공간을 잘 만들었고요. 예, 거기 패스 플레이까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지존짱짱은 아무래도 뭐 이제 21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수비 이후에 또 공격권을 네. 가져오기 위한 네, 지금 그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리바운드 따냈던 짠 좌중간 두 점 성공시킵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의 운영의 묘긴 하죠. 네. 예. 골 밑에서 치열한 예. 접전. 리바운드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예, 21점을 선취하면 끝나기 때문에 네. 수비를 하다하게 할 필요 없이 예, 계속해서 예, 공격을 내주고 빨리 다시 공격으로 전환을 해서 득점을 만드는 게 체력 세이브를 위해서는 좋은 작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외곽 쪽에서 두 점 던져봤었던 네. 짠 선수들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상길 네. 이상길의 외곽이 두 점 깨끗하게 꽂혔습니다. 네. 한 점만 더 내면 예, 경기가 마무리되겠죠. 오픈 찬스였는데요. 네. 좌중간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도현 선수도 상당히 예, 슛 자세가 좋습니다. 네. 예, 농구를 아주 잘 배웠네요. 예. 탑 쪽에서 와이드 오픈 두 점 조금 짧았고요. 계속해서 탑 쪽을 노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수비를 하지 않고 있죠. 네. 이제 한 점 남았기 네. 때문에 지존짱짱 그렇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선수 그렇죠. 지존 짝짝 선수들의 그렇죠. 움직임 조금씩 급해졌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네. 골 밑 페인트 존에서 돌아서면서 오른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 페이크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반응을 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한하거든요, 저러면. 측정했을 때 예, 상대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무한한데. 네. 예. 그런 무한한 데다가 예, 득점까지 실패를 하는 예, 아쉬운 장면이 예, 한꺼번에 노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곽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존 짝짝 선수들도 계속해서 외곽을 고집하는데 이렇게 뭐 또 골대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마무리 득점 성공시키면서 지존 짝짝이 21대 예. 8. 7분 51초만 게임을 하고 네. 게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 4강에 올라가는 그렇죠. 지존 짝짝 팀이 되겠습니다. 네. 오픈부 4강이 있었고요. 네. 이어서는 3점슛 컨테스트 그리고 덩크슛 컨테스트가 있는데 네. 앞선 영포드 시스템에 원핸드 덩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또 일반인과 또 선수 출신 선수들의 네. 또 재밌는 예, 덩크슛 대회를 한번 찾아 또 감상할 수 있는 예, 화면이 나오고 있죠. 또 이제